아이디어가 반짝반짝 두근두근 발명의 순간입니다. 네, 발명의 순간은 정말 설레고 두근두근 거리는 것 같아요. 이분들에게 아예 노골적인 질문을 좀 드려볼까요? 네. 자, 우리 발명을 해보셨으니까 솔직히 발명 아무나 할 수 있다. 그까이 거 아무나 할 수 있다. 자, 맞으면 O 아니면 X. 자, 발명 아무나 할 수 있다. 맞으면 동그라미 아니면 가위바위보. 하나, 둘, 셋 틀어주세요. 네. 이야, 전부 다. 자, 제가 보기엔 발명은 누구나 할 수 있긴 하지만 아무나 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네. 저희는 맞아요. 아직 못했는데. 그러니까요. 네. 자기네들끼리 아주 잘난 척하려고 나왔어. 자, 발명품 있다고. 네. 자. 아니 그렇게 쉽다고 하면은 네. 쉬운 거 한번 설명을 들어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자, 이분들이 가지고 온 발명품을 하나하나 보면서 네. 과연 어떤 생활의 편의를 가져왔는지 확인해드리겠습니다. 자, 발명품 들어오세요. 네. 네. 일단 풍선, 뭐 탄산은 음료, 컵, 다양하게 다 나왔습니다. 생활에 보이는 것들인데. 그러니까요. 자, 첫 번째 발명품 가장 작은 거부터 해볼까요? 네. 자, 이 물건을 발명하신 분 나와주세요. 우리 양정필 선생님이십니다. 네, 자, 이건 어떤 필요에 의한 발명품인가요? 저희 집 식구들이 콜라 찐 팬이라서 작은 병으로는 감당이 안 되더라고요. 네. 큰 페트병 사니까 이게 당연히 남게 되잖아요. 네. 탄산 안 빠지게 하려고 막 찌그러뜨려 놨다가 거꾸로 놨다가 또 타사 제품도 막 써보다가 하다가 네. 제가 좋은 아이디어가 떠올라서 병 안쪽에다가 무게추를 이용하자라고 생각해서 네. 만든 것이 지금 이렇게 만들어진 제품입니다. 그냥 겉으로 보기엔 작은 병마개 같은 예. 느낌입니다. 예, 그냥 여기 지금 이렇게 페트병에 그냥 꽂기만 하면 되는 거고요. 그리고 꽂은 채로 세워서 보관하고 끼운 채로 따라서 마시다가 페트병에 있는 거 다 먹고 나면은 이거 뽑아가지고 세 병에 꽂으면 되는 간단한 사용법입니다. 그러니까 다회용입니다. 예. 자, 여기 음료가 담긴 페트병이 있으니까 한번 보여주시죠. 예, 네. 지금 진짜 탄산이 남아 있습니다. 예, 열었습니다. 네. 그리고 얘를 그냥 꽂으면 됩니다. 딱 들어가는 소리 나죠? 예. 그리고 세워놔야만 무게추에 의해서 공기가 들어가고 나오질 않게 잡습니다. 따르려고 이렇게 기울이면은 각이 기울어져서 올라가가지고 공기가 들어가고 공기가 들어간 만큼 음료가 나오는 구조입니다. 네. 자, 이게 일반적인 병뚜껑은 아니에요. 음료가 흘러나오지 못 하게 막는 건 아닌데 탄산만 못 나오게 막는다는 예, 예, 거죠. 그렇죠. 그 어려운 원리는 전 과학을 잘 모르니까 예. 설명해줘도 모르겠고. 아니 그냥 무게추만 달았다고 하더라고요. 네. 근데 무게추 잡는 게 굉장히 힘들었어요. 왜냐하면은 한 잔 따랐을 때 남은 탄산이 치고 올라오는 양하고 여러 잔 먹었을 때 남아 있는 바닥에 있는 탄산이 치고 올라오는 양이 틀리잖아요. 네. 적정한 무게 찾느라고 막 여러 번 하고 또 하고 막 왜냐면 제가 나이가 있는데 실패하면 안 되잖아요. 아이고 나이가 있어도 실패해도 돼요. 여러 선생님. 차례 반복했습니다. 그러면 선생님 과학 전공 선생님이셨어요? 아니요, 전 영어 전공이었어요. 영어 선생님인데 이런 아이디어를 예. 그러면 이 마개를 해놓고 뚜껑을 다시 닫을 수 있는 겁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 안에 콜라를 다 마시면 다른 병으로도 활용이 되고요. 예. 근데 페트병 마개뿐만 아니라 다른 발명품도 있으시군요. 예. 첫 제품이 세상에 나오고 나니까 식구들이 막 저한테 막 칭찬을 막 해주더라고요. 그래서 막 기가 살아가지고 다음에 뭘 만들까 생각하다가 코로나19 한창이었을 때. 코로나19가 진행 예, 중일 때. 제가 생각해보니까 호프집에서 맥주 마실 때 생맥주 컵에 그냥 껌껌하잖아요. 네. 먼지 날르잖아요. 침 튀기면서 얘기하잖아요. 한 잔 가지고 30분 이상 마시잖아요. 탄산도 잡으면서 바이러스나 이물질이 들어가는 걸 막는 뚜껑을 네. 만들었습니다. 요거 여성 발명 엑스포 왕에서 세미 그랑프리 상 수상했습니다. 그랑프리까지. 예. 이야. 그리고 또 있어요? 예. 제가 이거 맨 처음에 막 만들었더니 주변 사람들이 그거 와인에도 쓰냐고 자꾸 물어보더라고요. 근데 와인은 얘네들은 페트병은 거의 병 사이즈가 유사한데 네. 와인은 제조사별로 지역별로 병 안에 크기가 각각 틀려요. 맞아요, 맞아요. 맞아, 맞아. 그리고 콜크 마개로 되어 있어서
따서 먹고 나면 그 콜크막이 절대 다시 못 먹잖아요. 버리죠. 예, 그래서 제가 이제 여러 가지 테스트를 해본 결과 17mm, 18mm, 19mm 세 가지 사이즈를 만들면 다 커버를 하겠다 싶어서 이렇게 공기가 들어가는 곳, 와인이 나오는 곳 두 가지로 나눠서 또 콜크막에 대신하는 것도 해서 덮개로 세 개를 한 팩으로 해서 만들었습니다. 작년 12월 달에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상을 받았습니다. 이야. 오, 발명하는 족족상을 받으시는데 예. 아무리 생각해도 맥주에 와인에 평소에 술을 좀 좋아하시나 봐요. 즐겨합니다. 네. 아니 이런 아이디어는 남편이랑 맥주 마시면서 이렇게 아이디어가 떠오르지 않으셨어요? 콜라는 식구들 때문에 뭐 얘는 그 이물질하고 이런 걸 안 들어가는 게 일단이고 김 빠져서 오줌만 나는 맥주 안 마시겠다고 만든 거고요. 그리고 와인은 진짜로 아무리 비싼 거라도 일단 따고 나면은 산소랑 만나서 산패현상돼서 식초화가 되니까 네. 저거 잔으로도 먹고 남겨두고 다시 먹고 이게 가능할 텐데 왜 안 할까? 네. 그거 알아보고 해보자가 돼서 얘가 나왔습니다. 사실 생활의 필요에 의해서 나온 제품이고 네. 어떻게 보면 우린 발명은 과학 도거나 과학에 관심 있는 사람만 가능한 줄 알았는데 이런 영어 선생님도 도장 선생님도 LP 카페 주인도 생활의 필요 불편함을 제거하기 위해서 아이디어가 예. 필요하다는 얘기네요. 그러니까, 저도 진짜 네. 이렇게 술 한잔 하다가 이런 아이디어가 딱 떠오르면 참 예. 좋겠네요. 아니 아까 예. 아까 저기 제가 오도 저도 들었습니다만은 주변에 보면은 생활 주부님들 막 생활하다 불편한 거 있잖아요. 네. 저거 이렇게만 조금 고치면 될 텐데 하는 거 다 실용신안으로 다 특허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있어요? 네. 있어요? 사실 예. 나는 이런 제품을 못 만들잖아요. 그럼 이런 제품을 만들도록 도와주시는 분들도 계신 거예요? 아 저는 여성발명협회에서 작년, 재작년, 올해까지 3회 연속 신청해서 제가 선정이 됐어요. 그런 곳에서 시제품 만드는 데까지 다 도와줘요. 그리고 발명협회가 예 그리고 네. 뭐 특허도 만들어주고요. 그래서 그런 쪽도 만들 수 있겠어요. 저도 도움, 지금 아이디어가 막 무궁무진하게 나옵니다 지금. 그런 도움 받으면은 쉽게 접근할 수 있고 질문도 진짜 잘 받아주고 해결을 해줍니다. 네. 네. 아유 교장 선생님 출신이셔서 그런지 말씀이 그치질 않네요. 어쨌든 오늘 필요한 정보 잘 얻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발명가 양정필 선생님이셨습니다. 자 다음은 어느 분 곽혜민 선생님 네 예, 예. 이야 네. 설마 이 풍선 속에 꽃을 집어넣는 발명을 하신 거예요? 아니요 제가 풍선 속에 꽃을 집어넣는 걸 발명하진 않았고 네. 이거를 이제 편하게 고정을 해주는 장치를 발명을 하게 되었어요. 아 그럼 원래 이런 네네. 일을 하시는 거군요. 아니 원래 유치원 교사를 하다가 네. 이제 이런 풍선으로 한번 내가 이렇게 해보고 싶다 해서 벌룬 아티스트로 일을 하게 되었어요. 풍선 예술가가 네네. 되셨는데 사실 아이들이 집에 이걸 가져와도 어떻게 이건 하늘에 붕 떠 있는 것도 아니고 고정할 방법이 없잖아요. 맞아요. 이거 맨날 굴러다니고 네. 바람 들어 있어서. 특히나 제 딸이 7살인데 네. 풍선을 너무 좋아해요. 그래서 사주면 잠깐 가지고 놀다 바람이 빠지니까 네, 오래 보기 힘들죠. 잃어버려요. 네, 맞아요. 네. 그래서 오래 볼 수도 있고 또 이렇게 고정을 해서 이제 예쁘게 볼 수 있게 하면 좋겠다 해서 이제 발명을 하게 되어서 발명품이 뭐예요? 네, 요렇게 풍선 고정 장치를 발명하게 되었어요. 이거 그냥 네. 화분 같이 생겼는데. 네, 맞아요. 그 네. 이게 여러 번 재사용할 수 있게끔 하기 위해서 화분 모양으로 만들었어요. 아, 여차하면 네, 네, 화분으로도 쓸 수 있게 구멍이 얘가 터지고 있네요. 필요가 없어지면 얘만 이제 화분으로도 이제 그냥 쓰시면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제가 이렇게 벌룬 아티스트를 하면서 정말 운이 좋게 또 BTS를 만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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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풍선 장식을 제가 뮤직비디오 풍선 장식을 할 수 있게 됐어요. 아 진짜 네. BTS 뮤직비디오에 풍선 장식을 하신 선생님이세요? 네 맞습니다. 실제로 그럼 만나신 거예요? 예 네, 맞났습니다. 누가 네. 제일 잘 생겼어요? 전 다 잘 생겼더라고요. 아미가 보고 있어서. 네. 정말 최고의 풍선 장식가신데 네. 어? 금세 네 이렇게 만들 수 있습니다. 아, 그러면 이렇게 세워두기만 하면 된다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DIY로도 만드실 수 있게끔 정말 쉽게끔 이렇게 만들었고요. 또 이렇게 아이디어 하나만 가지고 제가 저도 이제 여성 발명 대회에서 금상을 탔고요. 와~ 세계 국제 발명 대회에서도 또 이제 은상을 타게 되었습니다. 아~ 사실 이걸 선생님이 먼저 생각했기에 망정이지 우리도 요 정도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죠. 그러실 수 있죠. 진짜
이렇게 애들 생일 잔치 이렇게 풍선 장치 하면은 이 테이프로도 잘 안 붙어요. 아, 맞아요. 네, 그래서 굉장히 힘들었는데 이런 아이디어 하나로 네. 상도 받으시고 심지어 네. 이렇게 큰 풍선도 가능하다는 건데. 네 맞아요. 이렇게도 되고 또 신기하게 이렇게 거실 수도 있어. 진짜. 네네네. 네. 그래서 아이들 이제 천장에 모빌 대신에도 이렇게 기념으로 네. 걸어주시면은 너무 편하게 보실 수 있어요. 아니 이거 프로포즈 할 때 맞아요. 이 맞아요. 안에 반지 넣고 아~ 편지 써가지고 자 열어봐. 딱 열었는데 딱 반지도 있고 편지도 있는 거야. 아~ 얼마나 좋겠어요. 네, 나는 그 안에 빵이 들어있으면 좋겠어요. 아니 풍선 안에 풍선은 어떻게 집어넣는 거예요? 아 풍선 안에 풍선은 이렇게 기술을 이용해가지고 집어넣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유치원 선생님 그만두시고 아예 풍선 장식가로 나서신 네, 맞아, 거예요? 맞아요. 그래서 제가 아이디어만 가지고 있었는데 이거를 내가 특허라는 게 되게 어렵잖아요. 네. 그리고 어디 가서 이걸 내가 받아야 될지도 모르고 그래서 네. 수소문을 해가지고 알아봤는데 저희 나라에 한국발명진흥회라는 우리나라에 곳이 있다. 우리나라에 네. 그런 게 있어요. 그래서 한국발명진흥회에 가면 또 상담을 되게 잘해주세요. 그래서 이게 진짜 내가 특허가 될 수 있는 건지 없는 건지도 알려주시고 제가 거기서 또 지원을 받아서 특허도 받게 되고 지원도 해줘요? 네, 지원도 해줘요. 네, 지원도 해줘서 특허도 이제 내주고 또 이제 지원을 또 받아서 3D 이렇게 우리가 이게 예, 예. 나오기 전에 3D로 한번 해봐야 되잖아요. 아, 3D 프린터 네, 네, 그것도 네. 다 도와주고요? 네, 그 3D 시제품까지도 도와주셔서 제가 이렇게까지 사업을 할 수 있게 되었어요. 네, 앞서 네. 여성 발명 협회 알려주셨고 한국 발명진흥회 알려주셨고 네. 예. 사실 이게 이것도 돼요? 하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도전하실 만하네요. 맞아요. 맞아요. 아니 김지현 맞아요. 아나운서도 도전해보시죠. 지금 눈빛이 이렇게 막 네. 남다르게 돌아가고 계신 거 있어요. 실은 머릿속에 돌아가는 생각이 있는데 이거 말하면 안 되는 것 같은데 한국 발명진흥회 가서 상담을 하겠습니다. 네. 네. 멋진 풍선 아티스트 우리 곽혜민 선생님께도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